굿잡.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와우. 스타리아가 두 대가 딱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써미달브입니다. 어떻게 되시나요? 차진환 대표라고 합니다. 스타리아를 보고 왔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제 접근했고요. 평상시 이제 차량이 고급스럽게 나왔으니까 리무진도 타고 싶고. 근데 리무진이면서 팝업 캠핑카까지 구현을 했어요. 아, 의전 차량으로 쓸 수 있고. 네. 평상시 때 그냥 승용으로 쓰다가. 네. 캠핑 갔을 땐 캠핑카로 바뀌는. 라인을 좀 살렸죠. 와. 네. 그리고 또 하나. 컨셉은 키 컨셉은 전동 팝업 루프라고 합니다. 오, 전동이구나. 네. 아, 네, 전동 저기 쇼바가 보이네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트렁크에 들어가는 전동 쇼바여서 네. 뭐 고장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시죠. 현대 정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시트가 현재 2인 시트입니다. 2점식 2인 시트인데. 아, 이렇게 2점식으로. 네. 하나의 이거... 장점은 얘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구현을 네네. 해요.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상태로 이제 평상으로도 풀플랫이 가능하고요. 풀플랫 된 상태에서 지금 침상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풀플랫 된 상태에서는 지금 2m 10 나오게 설계를 했고요. 길이가 2m 10. 네. 폭은? 폭은 1150입니다. 1150. 네. 야, 이 고가 이렇게 루프 파국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고가 정말 높게 나오죠. 네, 확보가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여름에 요 팝업 없는 구현으로 이렇게 차량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팝업 없어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내 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내가 지금 네. 2인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네. 싱크대와 냉동고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그렇죠. 좋죠. 그래서 지금은 카고하고 투어러 모델만 2점식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세요. 아, 근데, 카고하고 투어러만. 네, 그리고 곧 이제 라운지에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트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작동을 한번 보시죠. 네. 얘는 한쪽으로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오. 이렇게 올라가고요. 뭐 굉장히 빠르진 않습니다만 이게 뭐 네, 미세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헤드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헤드레스트로 끼고 이제 운행하시면 되시고요. 아, 거기 있구나. 이 친구는 뭐 베개나 뭐 그 쿠션으로 활용 가능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꽂으시면은 운행하기 되게 편하게. 동치가 저랑 비슷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은 2인 시트인데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운전석보다 넓어요. 오. 운전석 아, 여기보다 넓어요. 네, 이 상태고. 네, 1인 시트보다 넓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차에서는 이렇게 얘를 꽂으셔가지고 저희가 회전되는 케이블 렉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원터치를 딱 네. 껴주는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에서 이걸 돌리면 아.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다리는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네, 다리가 지금 괜찮습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려보시고 네, 얘는 여기다가 끼어서 야 저거 마음에 든다. 이거 어디서 구하죠? 써미달브에서 전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싱크대가 있으니까 청소호수가 예. 들어가나요? 예, 요거는 40리터 그리고 호수는 20리터. 아, 40리터 20리터. 네. 얘는 이제 43리터짜리 냉장고예요. 네. 근데 메리평으로 빌트인 냉장고인데 이태리의 비트리프리고사의 제품이에요. 명품이죠. 네. 네. 그래서 가격도 가장 비싼데 가장 비싸죠. 이 폭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었던 애가 이 친구가 또 맞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요게 지금 5인승 차 4인치 침이죠? 네, 요거는요. 네.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그 네, 배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기본... 배터리는 기본으로 300A 파워뱅크. 파워뱅크? 네, 올인원? 네, 올인원 파워뱅크로 들어가 있고 GSP인가요? 네, GSP 좋죠? 네, 좋습니다. 작업도 편하고? 네. 아, 역시 그래서 GSP에서도 이제 대응을 또 잘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친구가 지금 그러면 네. 팝업이 되고 네. 전동 시트에, 전동 팝업에 네. 전기 다 들어가 있고 네. 청소 호수 들어가 있고 네. 버너 같은 거는 어차피 버너 쓰시면 되고 버너 네. 쓰시면 되시고요. 냉동고 들어가 있고 네.
그럼 기본이 얼마로 시작되죠? 얘가 2,810만 원 구조 변경 비용으로 들어가요. 작업 비용이? 네. 2,810만 원. 신차로 카고 5벤으로 가능하신다 그러시면 한 6,500대 이제 개별 소비세랑 다 포함하시면 개소세 포함해서 6,500만 원대면은 네. 가능하다. 네. 2층 네. 침상 사이즈 어떻게 돼요? 똔똔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폭이 1,100 나오고요. 네네. 길이가 2m 10 나옵니다. 폭이 1,100, 길이가 2,100. 2,100. 네. 그리고 이제 닫았을 때 그 소바가 안에서 안 보이고. 네. 네. 그래서 실내 느낌을 리무진스럽게 네. 조금 더. 네. 굉장히 밝아요. 네. 좋습니다. 뒷부분은 네. 저희가 이거를 제가 사용 한번 해보니까 네. 짐을 많이 싣고 갈 때 그럴 때 좀 아쉬운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틸팅이 되네. 네, 틸팅이 됩니다. 짐을 싣기도 좋고 네. 이렇게 접으시면요 네. 완전히 폈다가 하면은 다시 접힐 수 있고 네, 요 슬라이딩이 지금 저 앞쪽까지 되면은 자동으로 쉴 수 있어요? 네, C필러까지 이렇게 네, 여기가 C필러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요 C필러까지 이게 앞으로 가요? 네. 그럼 여기에 레일을 사용해서 그래서 바로 뭐 유모차도 몇 대 그냥 바로 그냥 실을 수 있고 좀 오버하면 전기차도 실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골프백도 세우면 한 20개 살 수 있겠죠? 골프백? 네. 골프 치시나 봐요. 네네네. 멋지십니다. 낚시하시는 분들도 되게 짐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낚시를 많이 다니면 또 골프는 못 쳐도 낚시는 좋아합니다. 저는 낚시는 정말 광입니다. 저도요. 민물, 바다, 계류 뭐 다 있어야 돼요. 네. 견지부터 뭐 낚시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비슷하네요 저랑. 네. 네. 그래서 낚시할 때도 짐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했고요. 적재관건이 넓고 네. 이 친구 이 차양이 커튼이 커튼도 질이 되게 좋아요. 네. 네. 차단도 잘 되고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요 시트가 있고요. 요게 이제 새로운 시트가 이제 있는데 차량은 같은 거죠. 스타리아. 네. 스타리아는 같은 게. 대표님. 네. 이 차는 무슨 기반이죠? 스타리아 투어러 기반으로 투어러 기반. 고요. 뭐 물론 라운지 기반도 제작 가능하세요. 네. 근데 그 시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커밍순인 부분이고요. 커밍순. 네. 요 레이아웃은 카보도 가능하시고 라운지도 가능하신데 지금 제작된 부분은 라운지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일부러 이렇게 두 대를 크로스해서 갖고 나오셨구나. 예. 아, 둘 다 되지만 네. 요렇게 다 되지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평상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침대 시트로만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그럼. 네. 네. 침대 시트를 이제 평상형으로 가능한 부분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가 가능하시고요. 아 이거 귀엽다 이거. 네. 헤드레스트가 네, 빌트인 됐다 나오고 하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시트가 또 변형이 되세요. 아 기존에와 다르게 네. 경사가 이렇게 해서 승차감도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앉는 부분도 되게 편하게 돼 있고요. 네. 가장 키 포인트는 3점식 벨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3점식 벨트가 된다는 거가 정말 안정성하고 시트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가장 그렇죠. 네. 여기 까다롭잖아요. 또 승인 바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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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제품은 80%까지 끌어올린 부분이고 이제 양산 설계를 따로 다시 해서 제품을 최대한 100% 만족할 수 있게 하려고 했고요. 변환을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렇죠. 변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신. 요 제품은 부드럽게 네, 움직일 수 있고요. 네. 그 상황에서 다시. 얘를 이렇게 이만한 빠집니다. 오호. 그리고 다단계네요. 그리고 얘는 풀플랫이 되네요. 이렇게 네, 이 상태로 이렇게 풀플랫.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1920. 1920. 네. 폭은 1200. 1200인데 시트만이고 옆에 시트만이고요. 뭐 폼 네. 같은 거 넣는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별도로 그 패드를 또 구성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패드를 접어서 이렇게 펼치면은 여기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그렇죠. 넓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백인. 백인다든지 그런 부분 또 있으니까
얇은 매트를 해가지고 우리 접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 매트나 아니면 그냥 뭐 발포 매트든 뭐든 뭐 스펀지 매트든. 네, 스펀지 매트로 이렇게 접어서 적층하고 맨 처음에는 그거는 이렇게 이동하시기 편하고 그렇죠. 무조건 사용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기 시트까지 가면은 길이가 네.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시트까지 하면 또 엉뚱한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2m 50? 한 60 나올 것 같아요. 2m 60. 네. 아이들 같은 경우 4명이 충분히 자겠는데요, 어떻게? 네, 그 위쪽에도 2명이 잘 수 있고 네, 위에도 아이들 기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친구는 5인승 차에 4인치 침. 네, 5인승 차에 4인치 침. 4인치 침. 이거 싱크대가, 어, 뭐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뭐가 있네요? 네. 요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싱크대랑 같이 구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캠핑 박스 수납하고 같이 이제 구성을 했고요. 야, 저 친구랑은 성질이 좀 다른데, 네. 저 친구는 이제 뭐, 그냥 프라이빗하게 약간 우리, 뭐 스텐스 차박 맞죠. 네. 근데 요 친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단위로 네.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도킹 텐트를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도 열 수도 있고요. 아 이거 그거구나. 양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손잡이가 빠졌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도 열리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요 친구는. 충전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통을 밑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네, 그래서 꽂아가지고 네. 사용하시면 되고 쓰신 물 버리 담아서 버리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는 뭐 브루스타를 넣을 수도 있고 아 브루스타 네, 네. 그 버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도마까지 아예 기본으로 세팅했고요. 네, 각종 수납을 좀 할 수 있게. 뭐 수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썼어요. 이건 에고이의 한국 버전? 뭐 어차피 캠핑 박스를 대명사죠, 대명사. 네, 캠핑 박스라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청수나 우수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얘는 없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폴딩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 개발한 야, 이 다리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하시고 내가 원하던 게 이건데. 저도 원하는 게 이게 이건데 국내에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신 분이 없었는데 썸에서 만들었네요. 예, 예.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깔끔하네. 네, 깔끔하게 나오고요. 접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보이고요. 놓고 와 기가 막히네 이거. 네. 그래서 가죽 스트랩으로 조금 그 네. 분위기를 좀 냈고요. 캠핑 박스. 네. 요 친구와 저 친구가 다르게. 네. 요 친구의 그럼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2,610만 원으로. 2,610만 네, 원 들어가 있습니다. 2,610만 원. 네. 거기에 마찬가지로 파워뱅크 올인원. 네, 올인원 들어가 있고요. GSP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완성된 구성도 또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하고 요 시트하고 이제 바닥만 구성하면은 아 1,600만 원대. 어 1,600만 원대. 1,600만 원대. 루프 시트 바닥만 하면 네. 그렇게 전기 가능하시고, 빼고 그러시면 이제 뭐 파워뱅크 가지고 계신 분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어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300A짜리 끼면은 한 1,800만 원, 1,900만 원대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스타리아를 신차를 이제 구매하시면서 네. 구매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꾸미실 때 그거는 Build Your Own이라고 이제 새로운 당신만의 이제 스타리아를 이제 꾸미실 수는 있겠죠. 어 유학파 같은 발음이. 어 맞습니다. 오. Yeah, alright. 네. 저 그럼 캠핑 박스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캠핑 박스는 저희가 280만 원 적정돼 있는데요. 280만 원 선. 제가 이제 앞 뒤로도 되는 슬라이딩이 또 돼요. 그래서 또 수납을 또 더 필요하다 보면은 안쪽으로 더 밀어놓고. 시트도 안쪽으로 같이 밀어놓고 단순히 박스만이 아니라 네. 이 시스템 장착 비용이랑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네. 합리적이네요. 네. 네. 대표님 네. 여긴 어디죠? 네, 써미달빈입니다. 써미달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